여섯 번째에 가서는 중간을 파함이라. 가난이 중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파하는 거요. 이 중간은, 중간이란 말은 뭐냐? 근과 진의 중간. 아니 지금 이 중간이란 말은 육근과 육진의 근진의 중간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제가 또 들어보니까 들었으면 똑바로 알아야 할 긴데 아까는 신생직 종종법생하고 뭐 그런 것을 말했죠. 그것을 들었다고 했고 그러니까 법생고로 종종 신생이고 또는 신생고로 종종 법생이고 그런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 말을 또 들었구만요. 아나니 부처님께 구하여 말하되 내가 세존이시여 내가 또 들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문수 등 문수보살 모든 법왕자와 더불어 칠상을 말씀하실 때 칠상이 바로 마음의 칠체 아니요? 마음의 진실상을 칠상이라고 해요. 아나는 지금 실상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죠. 가상 가지고 지금 자꾸 마음이라고 하죠. 가상. 실상의 반대말은 가상이죠. 실상을 말할 때 세존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다고 하셨으니 그 말을 진작 하지 이제 와서 이제 또 말해요. 그건 자기가 주체성이 없어가지고 자기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서 일부러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 틀린 그런 생각, 그 그릇된 소견을 갖고서 지금 말한 것으로 되어 있죠. 제가 생각한 것 같아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결과에는 안으로는 보는 바 없고 눈이 보는 것이 장부는 못 보잖아요. 장부만 못 본 거예요. 속에 살과 것이도 피부 안에 것도 못 보지요. 안에는 보는 바가 없고 밖으로 또 서로 알미라. 아니 불자가 또 우자로 되어야 돼요. 장수 법사가 장수 스님 해석에는 밖으로 서로 알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또 오자로 보았어요. 제가 이제 번역은 뭐라 했어요? 제가 생각하오니 속에 있다면 보는 바가 없고 밖에 있다면 서로 알지 못한 것이 온데 안으로는 알지 못함으로 속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 고로 비트만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번역은 장수법사 해석대로 돼야 돼요. 외불상기라고 나와 있죠? 밑에 말은 옳게 돼야 있죠? 외불상기. 외불상기는 안 맞죠? 예? 내무 속에는 맞는데 안으로는 보는 바 없단 말은 맞죠? 아까 아가씨 저 말한 걸로 봐서 내무 소견하고 안으로는 보는 바가 없다. 속 장부를 못 보니까 그러면 밖으로는 서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는 서로 알지 않아요? 그래서 장수법사는 또 우자로 고쳤어요. 이 아니 불자를 밖으로는 또 서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밑에 말도 밑에 말하고 연결이 되죠. 번역할 때 잘못했다고 장수법사가 그렇게 했어요. 개완소도 그런 걸 안 밝혔죠 아마. 밑에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안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보는 바 없단 말이에요. 아는 바 없단 말이죠. 아는 바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에 있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알세 이제 그렇죠. 예?
몸과 마음이 서로 안다고 그러니까 또 웃자라 되잖아요. 몸이 마음도 알고 마음이 몸도 서로가 알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도 밖에 있다는 말도 옳지 못함이니 지금 서로 알기 때문이며 지금 서로 안다고 했지 아니 불자 틀렸잖아요. 그러나 또 안으로는 보는 것이 없어. 안으로 눈으로 장부 같은 거 못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이라고 해서 근지는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죠.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생각을 참 재주를 잘 부리네요. 미꾸라지 같이 뺑소니를 잘 치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네가 중간이라고 말하니 그 중간이라는 그것은 반드시 헷갈리지 않아서 중간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죠. 소재가 없지를 아니하리라. 중간이라는 것은 있는 곳이 있겠구나 말이죠. 지금 네가 중간이라고 말을 하니 중간이라고 미룬다 말이죠. 미룬다는 것은 중간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밀어붙이니 그 말이죠. 중간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추중이라고 해요. 추측한다고 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추측한다는 것은 좀 덜 맞죠. 중간에 있다고 하니 그 뜻이요. 중간에 있다고 미루니 속담에 뭐 늙은 사람이 한 집에 몇 사람이 있으면 서로 죽으라고 서로 미룬다고 그러잖아요. 뱃사공이 열어지면 배가 산 위로 올라간다고 하죠. 그렇게 서로가 미루는 거죠. 책임을 딴 사람에게 미루듯이 마음이 중간에 있다고 이렇게 미루어서 말을 하니 중간은 어디에 있는 바가 되느냐 그러면 중간은 다시 처가 되느냐 몸에 있는 것이 되느냐. 처라고 하는 것은 몸밖에 경계죠. 처자가 경계요. 유경. 처는 유경이요. 바깥 경계를 가리킨 거요. 그러면 처에 있느냐 몸에 있느냐. 처와 신 두 가지를 말했죠. 제처하냐 또는 몸에 있느냐 처에 있느냐. 몸은 자기 몸이죠. 자신이죠. 이건 자기 자신. 자신에 있느냐 유경에 있느냐 두 가지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만약에 몸에 있다면 몸 가에 있기 때문에 중간이 아니다 말이야. 몸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몸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속에 장부도 못 보니까. 그러면 몸 가에 있다면 중간이 아니고 밖이거든. 또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장을 못 보는 그 내장과 같아야 할 거란 말이야. 내장을 못 보니까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또 처에 있다면 유경에 마음이 있다면 유경에 대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표시가 표시할 바 있느냐. 표시라는 것은 마음이 있는 자리를 어디에 있다고 딱 지적해서 있는 그 소재처를 표시가 할 수가 있느냐. 표시할 바가 없느냐. 없음이 되느냐. 표시할 수가 없다면 없는 거라 막 갖고 표시한다면 표시물은 표지는 일정하지 않단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표시물을 가지고서 중간이 된다고 표시를 할 때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되어서 표시하는 자체가 이미 혼동이 되니 그와 같이 마음도 표시할 수가 없게 된다면 마음이 응당 잔난할 것이다. 잔난이란 말은 혼동, 혼잡되는 거죠. 혼잡하겠구나 말이야.
표시할 수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안 맞죠? 여다 여기를 중앙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보면 중앙이 아니죠.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서쪽에서 보면 동쪽이 되죠. 남쪽도 북쪽에 가서 보면은 남쪽인 것 같지만은 남쪽 저 밑에서 보면은 또 그 남쪽이란 그것이 북쪽되어 버리죠. 아나니 말하되 제가 말한 바 중간이라 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란 것은 처와 친이죠. 몸과 처, 유경과 자신 이 두 가지가 아니다 말이죠. 세존께서 말씀하는 것 같아서 눈과 빛깔이 눈과 불체 안근과 색진이 그 말이죠. 인연이 되어서 안식을 낸다고 하셨으니 눈은 분별함이 있고 색진은 분별함이 없다 말이에요. 눈은 보는 능력을 가져서 분별력이 있지만은 색진은 이 시계는 못 보지요. 내가 눈으로 보지. 그러면 시기 그 가운데 난다 말이에요. 눈하고 시계하고 마주치면은 아 이건 시계라고 아는 인식이 눈과 요 눈은 근이죠. 시계는 경이고 그러면 이것이 서로가 상대가 될 때 아까 근경이 상대 식생 기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식은 시계라고 인식하는 인식이 그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체와 눈이 상대할 때 거기에서 인식이 그 가운데 나온다. 그것이 곧 마음이 있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지금 식심을 마음이라고 한 거죠. 육식 같은 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지금 그 육식의 마음을 마음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너 마음이 만약에 육근과 육진, 근과 진의 가운데 있다면 이 마음의 자체가 둘을 겸한 것이 되느냐. 둘이라고 하면 근진이죠. 이것은 근이고 이건 진이죠. 근진 두 가지를 겸한 것이 되느냐. 또 이 마음 자체가 두 가지 근진을 겸하지 아니하면 되느냐. 만약에 두 가지 근진을 겸했다고 하면은 물과 체가 잡나나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체라고 할 경우에 물은 진을 말하고 체는 근체를 말합니다. 물체 잡난이라고 나오죠. 물과 체. 이거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물은 뭐냐면은 진경이요. 경이 경. 아까 말한 유경이죠. 바깥 경계. 이건 근체 근체 육근. 이건 바로 내근이죠. 자기 내신의 근. 물과 체가 둘로 봐야 됩니다. 번역을 물과 자체라고 했구만요. 물과 자체가 잠난하여 물은 물이라서는 유물이죠. 사물 다른 유경이죠. 물은 체란 말은 근체
근처에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는 아는 게 있고 하나는 모르는 게 있죠. 이것은 아는 게 있고 이건 아는 게 없죠. 무지죠. 그래서 두 가지 대적을 이루어서 둘이 양립을 하게 되나니 그러면 알고 모르는 것 둘이란 말이에요. 둘인데 어찌하여 중이 되느냐. 세 가지가 되어야 중간이 존재하지 둘뿐인데 어떻게 중간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눈은 아는 것뿐이고 또 바깥 외물에 대한 물체는 모르는 것 무지다 말이죠. 지적 능력이 없는 것이고 하나는 지적 능력이 있는 것이라서 둘이지 무슨 셋이 되겠느냐. 셋이 되어야 그 중간이 성립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반은 유지고 반은 무지란 말이죠. 그래서 유지와 무지 둘뿐인데 중간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그 말이죠. 만약에 두 가지를 겸하는 것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두 가지는 진경과 근체 그것을 성립이 안 된다면 그 두 가지를 겸한 것이 못 된다면 치와 부지가 아니라 하나는 이건 부지전에나 부지나 부지나 같지 않아요? 곧 체성이 없거니 자체성이 없다. 체성이 없단 말은 중간의 체성이 없다 말이죠. 그런데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그 모양이 되겠느냐. 중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상이 어떻게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중간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므로 응당 알아라.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여섯 번째 이제 파한 거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둠과 밝음의 내면과 내암과 외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근과 경의 합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근과 진의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하니 마음이라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음은 어디에 붙은 데가 없다고 집착이 없다고 이제 집착 없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제 또 고집을 하지요. 그렇다면 집착 없는 데다 또 집착을 두니까 그것도 또 틀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아니라고 방해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 더 가장 그 최고수로 올라간 거죠. 가장 고단위로. 불교에서는 무착을 많이 말하죠. 마음이랑은 집착한 게 없다는 거. 그런데 무착에다 또 집착을 하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일곱 번을 다 이제 파야 돼. 이것이 빨리 넘어가 버려야 되지. 이거 넘어가기 전에는 속 시원하지 못해요. 예. 지금은 속만 답답할 정도죠. 아직까지 속이 후련하게 시원스럽게 말해준 게 안 나오잖아요. 부정만 했지.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다고 했잖아요. 무안이 비설치니 무색성향 비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다 그런 식 설법이라 지금 여기서 능엄경 가장 처음이 그만합시다. 오늘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